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짜잔. 인터뷰어에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너무 그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찍을 수 있었어요. 리액션 뭐 제가 알아서 한 것도 있고요. 난뭐 PD님이 원해서 한 것도 있는데 난내 마음에 저장해서 쓸줄 몰랐어. 아, 그래요? 저런. 난 이거 기억나요? 하셨네, 여러분이. 그게 뭐야? 이거 그게? V&D 할때 이거 하면서 댓글 달아주셨더라고. 제가 한기 용합니다. 저희는 되게 그런 소소한 거에 그냥 그렇게 삽니다. 소박하게 살아요, 저희는 그냥. 컴포스 레알 오피셜 떴나요? 아직 완전 합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냥 레알 간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네. 나와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 이제 정보를 받고 아는 선에서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아스날에 반전할 여지는 있긴 한데 웬만하면 그냥 일단 레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웬만하면. 하이던님이 아스날 팬들끼리 싸울 때 너무 슬펐다고 하시는 거. 아유, 하여튼 천지는 장난 아니에요. 특히 벵거 때는 거의 이거는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현피 거의 수준 아니었나? 아 냉전 냉전. 냉전? 미국과 소련, 자유진영과 소비에트 진영 이 정도였어요, 진짜. 예, 오늘 이제 자유롭게 뭐 선수 얘기해 주시면은 그냥 저희가 같이 이제 트랜스퍼 마켓에 검색해보고 예. 찾아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건 아니고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온 애들 있잖아.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지금 이제 한창 뭐 자카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비수마 얘기 맨날 나오다가 뭐 그다음에 이제 네베스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웨데가르 간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브란트 한번 돌리고 이 계속 저희가 이제 도는 선수들 있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히 검색해서 한 번씩 그냥 이적 시장에서는 뭐 시장 마켓 평가는 뭐 쟤네들은 저렇게 평가하는구나 뭐 그렇게 얘기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로마노나 이런 친구들이 아스날 탓하게 됐다 뭐 얘기도 했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뭐 계속 의견을 교환하면서 어쨌든 보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몇 명을 추려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저희 뇌피셜 99.9%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시작하기 전에 두 발식으로 할까요? 그냥 기승전결로 갈까요? 네가 그런 게 어딨어? 맨날 여러분, 너 그렇게 안 되잖아 말하는 거. 뭐 네가 무슨 기승전결이랑 두 자, 발씩을 골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두 발식으로 할까요? 기승전결로 할까요? 아예 골로퀴어 고무바님 돌려드리라. 아, 감사합니다. 고고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회로 세게 돌려도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행복회로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그 아스날 팬분들 분위기 좀 있잖아. 근데 부엔디아 딜 틀어졌다고. 너무 다 아스날을 뭐 죽이느니 팬들 마음도 되게 상해하셔가지고 나는 부엔디아 따위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부엔디아 겨우 저기 갔다고 저렇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자, 일단 아니 그냥 일단 나갈 것부터 확실하게 하자 일단 자카부터 좀 얘기하자 일단은 그 친구로 얘기해가지고 이 반응을 보고 싶어가지고. 누구? 여기? 두 가지로 아예. 아니 그냥 저희가 그냥 미리 그, 네. 뇌피셜로 그냥 99.9%한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지금. 네가 원한다니까 해야지, 뭐. 두 가지로. 두 갈식으로 그냥 쏘겠습니다. 어딨냐? 이게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친구들이고요. 저기 중간에 이름 보이시나요? 뭐 리엄 스털링, 마레즈, 루카 요비치, 안드레 실바, 뭐 루이스 알베르토, 사울, 사울. 이구에즈,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빅네임급이에요. 예,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름 까고 시작할 거고요. 이 외에 뭐 궁금하신 친구들 있으면은 이제 질문 주시면은 얘기를 할게요. 주 내피셜. 예, 뇌피셜 99.9%. 그다음에 이제 뭐 지겹게 나올 이름들, 외대구르, 네베스. 브란트, 쿠티뉴, 아오아르 하나 추가됐어 이제 차야노글루 네. 얘도 이제 뭐 지겹게 얘기 나올 거고 풀백은 에메르송 로얄이 얘기 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뭐 라고 해야 되지? 뭐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그냥 얘기하면서 뇌피셜 99.9%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쿠팅이 들어가 있네? 들어가 있어 아, 있구나. 쿠티뉴 이제 요거 지우고
아 저기다가 저걸 써야겠다. 행복회로 59%. 아 행복회로 59%. 그러니까 쓰고 해야지. 오늘은 진짜 그냥 편하게 이제 방송할게요. 여기는 저희 대본 없어요 지금.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에 말고 돈에를 떠나서 채팅방에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채팅방으로 뭐 이 선수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면은 우리도 그쵸? 좀 얘기도 살펴보고 뭐 우리가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니까 이 선수를 팬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니까. 차한우구는 그 준비하시다가 차한우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좋은 거는 킥! 킥은 유럽 어느 리그를 가도 최상위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서우진님 말씀대로 밀란 가도 클래스업을 하긴 했는데 이 친구가 기복왕이에요. 1번 기복왕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친구가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도 세리에서 활동한 것만큼 해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오면은 킥 원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차란옥으로 좀 우려되는 점 먼저 얘기하면은 이 친구의 그 피지컬이나 템포를 생각하면은 그 아스날에 오면은 아마 거의 굉장히 한 반 시즌은 날릴 거예요. 치이고 뺏기고 턴오버 하고. 그래서 네 장점도 있어요. 킥 자체가 진짜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서서 킥을 쏴도 돼. 그냥 박혀가지고 너 딴 거 하지 마. 그냥 킥만 쏴. 이래도 VND나 외래내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훨씬. 일단 외대고로 질문이 먼저 나왔으니까 외대고로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아직 아스날로 돼 있더라고. 이게 이적 그 날짜가 안 끝나가지고. 안 끝나가지고 그랬 거예요. 걔들 맨날 비디오 틀던데 이거 빨리 멈춰버려. 네, 멈춰야 돼. 연구를 많이 했어. 이것도 가렸잖아 지금. 옆에도 다 검은 걸로. 야! 다 준비했지 오늘. 외대고를 일단은 뭐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죠. 네. 외대고로 이번 주에 이제 레알에서 이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그거에 따라서 외대고로 이야기가 많이 시끄러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시장 평가액은 4천만인데 솔직히 저 나이 때 보여준 거에 비하면은 저평가죠. 예, 4천만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스날이 뭐 인터뷰 상으로는 뭐 원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네. 선수 본인도 이제 레알 가기 전에는 뭐 런던 생활에 많이 좀 즐거웠다, 좋다, 즐거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뭐 선수도 이적을 해야 된다면은 아스날 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외대고를 근데 저희도 직역적으로 얘기했죠. 결국은 그거예요. 레알이 외대고를 지켜서 외대고를 원하는 출전 시간을 보장하는 플랜을 짜냐 안젤로티가 이제 감독이 됐으니까 안젤로티 짜냐 안 짜냐가 달려있는 거고 어쨌든 레알의 기본 스탠스는 외대고르는 레알의 미래 자원이다. 공식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영입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임대 다시 재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는데 제가 그 아는 선에서는 임대보다는 이적을 좀 많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5천만 파운드 뭐 비대한다든지 뭐 그 아르테타 임대부터 이제 레알이랑 얘기할 거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제가 어쨌든 아스날은 지금 외대고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사가 나왔어. 외대고르가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감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자기는 레알에 이제 아예 남던가 아니 완전 이적하고 이적했다. 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인터뷰가. 그래서 외대고르가 어쨌든 오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저는 솔직히 뭐 50대 50. 6개월 딱 지켜보면 느낀 건데 기술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아스날 수준이나 상위권에서 통할만 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보면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은 확실히 볼을 잡을 때 무게중이 좀 높아요. 무게중이 높다 보니까 그 턴오버도 많아지고 몸싸움에 많이 밀리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생각보다 그 킥을 가져가거나 이럴 때 템포를 많이 잡아먹어요. 이건 아마 리그 차이에도 좀 스탯에 기인하는 것 같은데 외드골의 문제를 딱 보면은 카줄라 때 생각나요. 카줄라 템포 잡고 턴오버할 때 그때 생각나가지고 근데 대신에 외드골은 나이가 어리고 카줄라만큼의 어쨌든 포텐셜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고쳐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근데 그런 점에 우려가 되지 솔직히 지금 나오는 어떠한 공미 자원들보다는 낫죠. 외드골은 외대고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적 시장 기준은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이제 갈리기 와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동안 너무
호구 잡힌 딜이 많았다. 네. 못한 애들, 못하는 친구들 비싸게 사와가지고 못 팔고 남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적 시킬 때에도 좀 되게 힘들게 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이제 확실히 좀 그런 호구를 안 잡히려고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링크가 나고 있는 친구들의 나이를 보면은 20대 초반이나 중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선수들이 터졌을 때 리셀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확실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예전 이적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거고. 아 걔는 자카 이적설 얘기 나와 한번 좀 해주시죠. 말 나온 김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공식적으로 이적을 좀 요청 제출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미 사실은 1월달도 뭐 인터뷰하겠지만 얘는 아스날에서 런던 생활이나 아스날 생활에 마음이 어느 정도 뜬 상태였고 1월달에도 이적하려고 했는데 뭐 미케이랑 얘기해가지고 일단 남기로 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잖아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어쨌든 갈룸은 갈룸이었었고 그래도 저희가 초반에 자카 얘기를 할 때도 50대 50이다 뭐 제안 들으면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확실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적료를 많이 못 받죠. 뭐 계약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본인이 나가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제는 로마가 거의 확실해요. 왜냐면은 일단 돈을 부른 팀이 로마밖에 없어. 길어. 그냥 로마가 돈 어쨌든 불렀고 네. 이거는 이제 루머인데 로마가 아스날에 공식적으로 오퍼를 한 순간 이미 자카와는 개인 합의가 끝났다. 이런 네. 루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새끼는 빨리 가고 싶었다. 만약에 로마가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봤겠지만 2천만 파운드 정도 주면은 아스날 그냥 오케이 할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로마가 또 옵션 장난질 한다. 그러면 한 2,500만까지 가야지. 네, 그렇게 해서 자카 빨리 가고 나면은 원래는 이제 이 친구 먼저 가죠. 자카 얘기 나왔으니까. 네. 자카 얘기 나오면서 대체자로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네베즈 얘기 좀 먼저 해볼게요. 솔직히 이거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 아니 제일 먼저는 아니야. 제일 먼저 아닌가? 이게 잠깐만. 이게 스토리가 어땠냐면은 네베즈가 시장에 나왔다.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가격이 이 정도로 싸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혹시 모르겠다 우리 자카 나가면 뭐 연결될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링크가 났고 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구단에서는 이제 구단이 아니고 구단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히틀리는 아 이거 에이전트 찌라시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히틀리 빼고 나머지는 다 아스날이랑 네베스랑 뭔가 울버햄튼이랑 얘기를 한다 심지어 울브스 출입 기자들까지도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아 네베스랑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구단에서는 호구 잡히기 싫어가지고 한번 부인 기사 같은 걸 내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베즈랑 뭔가 좀 확실히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베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사인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울버햄튼이 원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솔직히 3,500만 파운드나 4,500만 파운드나 거기서 거기거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마 아스날의 현찰을 거의 4천만 파운드 뭐 일시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가격선에 될 거고 옵션을 추가한다고 하면 4,500만 크기는 뭐 현금 좀 줄이고 옵션을 많이 한다고 하면 거의 5천만 파운드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5천만 파운드는 안 넘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또 재정 문제 때문에 뭐 심각하진 않더라도 네, 그래도 맞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현금 딱 일시불로 받고 넘어간 다음에 회계를 마감시키고 회계가 새로 시작하면은 이제 새로운 FPP를 위해서 오늘 이제 영입 루머가 한번 나왔죠. 나일스를 원한다. 네. 그러면은 자카 판돈에다가 나일스 판돈이면은 네베스 네베스가 우리가 우리 선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리고 네베스는 어리기 때문에 확실히 있을 가능성도 있죠. 네. 어쨌든 호르제 멘데스가 관리하니까 이제 뭐 그쪽에서 관리하는 친구는 확실히 사실 다들 있죠. 예상했잖아요. 네베스가 평생토록 우버햄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네베스는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네. 네. 그래서 자카 이적 오피셜이 빨리 뜨면은 아마 네베스 이야기 좀 진지하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네베스가 이렇게 상위에 올라온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1번이 그거예요. 자카랑 왜 그 네베스랑 자카의 다른 점이 뭐냐고 하면은 둘이 스타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 다른 게 뭐냐면 중앙에서 볼을 돌릴 수 있는 속도가 달라요. 네베스가 훨씬 빠릅니다. 어쨌든 테타가 원하는 거는 빠른 축구, 네. 다이나믹한 축구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3선에서 뭐 쭉쭉 찔러서 파이널 서드나 윙어로 찔러주는 뭐
볼 전개 이런 것도 원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볼을 빨리빨리 돌려줄 수 있는 삼성 미드필더를 원해요. 그래서 뭐 아우아르가 나왔던 거기도 하고 파티한테도 일정 부분을 그런 기대했지만 얘는 진짜 그냥 파티만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네베스가 오면 아마 그런 부분에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 네베스가 오게 되면은 울버햄튼에서 네베스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울버햄튼에서 무팅용화가 수행하던 역할을 네베스가 수행할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저희는 뭐 그런 기사들을 종합해 봤을 때 뭐 아스날과 네베스가 울버햄튼과 이렇게 얘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 방송은 저희 99.9% 뇌피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퍼즐들의 조각을 모아서 짜 맞춰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베스 얘기하면 이제 아까 계속 카마빈가 얘기했어요. 카마빈까지 묶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포지션이니까. 카마빈가는 사실은 이제 리차드 갈릭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탑탑이셨죠. 왜냐면 어쨌든 전도 유명한 선수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카마빈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돈의 문제도 이 종류로 크기도 왜냐면 그렇게 어린 선수에 그렇다고 리그 아자르테처럼 뭐 리그가 씹어 먹은 선수도 아닌데 5천만 파운드 정도를 카마빈가 쓰는 게 이 정도로만 그게 네, 맞느냐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가 어쨌든 렌이랑은 1년 오면 빠이야 어쨌든 프리를 풀릴 건데 이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냐라는 게 많았고 그래도 뭐 센제르망도 굳이 깊게 안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갈리고 오면서 특히 많이 정해진 건데 어쨌든 아스날도 지금 이번 시즌에도 챔피언스 리그 하다못해 유로파라도 못 가면 진짜 나락이에요. 근데 유망주에 기회를 줘야 하는 유망주에 굳이 돈 그 많은 돈을 써야 되냐 그것도 핵심 자리에 그런 거죠. 그래서 즉시 전력감을 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마빈가를 좀 우선순위에서 많이 내려왔다. 처음에 링크 날 때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서우진님 질문에 이제 한국 공식 넬슨 마미시래. 아유 페페 아버지로서 제가 참 페버지 공감이 되네 이게. 넬슨 그 어디였냐 올림피아코스랑 링크가 좀 많이 났었는데 인대를 갈까요 아니면 뭐 이적을 갈까요? 일단 인대가 유력해 넬슨. 넬슨은 구단에서 평가가 조금 길게 보자. 왜냐면은 특히 그런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나브리의 전철을 밟기 싫어해요. 그치. 네. 확실히 그리고 어쨌든 뭐 언더팀 규모도 줄여놨으니까 여차하면은 이제 복귀 시켜가지고 뭐 뛰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넬슨은 대신에 이번 시즌 임대를 가서 뭔가 확실히 보여주면은 레귤러로 남아 돌아와서 금연향이라고 아니면은 이적. 자, 네, 사울 리게즈. 사울 리게즈 그냥 그 음악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펩이다. 또 하필 또 사울 리게즈 펩을 떠주네. 야 알고리즘. 일단 저희가 사울 리게즈를 어떤 논리로 만들었는지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기사가 한번 나왔죠. 미넨에서 이제 접촉을 했다. 그래서 이제 미넨과 뭐 이적 얘기가 오가나였나? 뭐 제안을 했다였나? 미넨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뭐 그런 기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비안 루이스 좋아하잖아요. 이제 항상 그래서 이태리 CDF 좀 얘기하다가 왼발잡이의 중앙 미들 그리고 뭐 어쨌든 뭐 팀에서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의 선수인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언더의 소스죠. 그런 거는 사울이 이제 팀을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은 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한다. 그 부분만 좀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죠. 사울이 지금 아스날 연결되진 않았죠? 연결 안 됐어요. 뭐 다른 팀들 연결이 많이 됐는데 특히 맨시티랑 좀 많이 연결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이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런 요청을 했다고요. 조금 이제 마드리드 많이 헌신을 했고 좀 많이 내가 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팀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구단도 사우리의 이런 헌신 때문에 오케이 적정한 이적료가 들어온다면 네가 원하는 팀에 적정한 이적료가 들어오면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사우리의 이적의 핵심은 그 뭐 적정한 이적료도 이적료지만 기본적으로 사우리 원하는 팀이어야 되는 거예요. 팀이어야 되는 거. 뭐 그게 지금은 시티가 제일 좀 유력하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적료가 맞으면은 우리도 돈은 있으니까 이적료가 맞으면은 있다. 이제 나머지는 미켈이 되든 누가 든 가가지고 설득을 해서 사울이 오케이 한다. 그러면 사울이 아스날도 가능은 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뇌피셜 99.9%의 행복키로 돌릴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따로 좀 찾아봤어요. 사울에 관해서.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보는 이
플레이어 에이전트. 네. 제가 빨리 떠줘. 왜 이렇게 안 떠? 여러분, 이 확대를 조나단 바넷. 조나단 바넷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글린시 카마빈과 저희 뭐 다 아시죠 이제 티어니 홀딩.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나단 바넷의 우수 고객이자 아스날이 그래서 조나단 바넷이 사울 리게즈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뭔가 그래도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정료 맞춰줄 수 있는 거는 뭐 가능한 상황 같고 대체된 거 지금 채팅방에서는 토레이라 뭐 얘기 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제일 그나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 구미가 당길 딜은 돈 플러스 베일인이에요. 돈 플러스 베일인이면은 이정료는 AT가 오케이 할 수 있다. 근데 네. 선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는 테타나 뭐 조시나 이제 3년 플랜이든 뭐든 그거는 이제 뭐 거기서 할 일이다. 어. 거기서 할 일이다. 왜냐 우리는 이제 가오가 없거든. 우린 가오가 없어요. 가서 다 무릎 꿇어야지. 에두랑 뭐 갈릭이랑 뭐 다 해가지고. 네. 그리고 진짜 다행인 거는 싸울 정도면 돈으로 해볼 만한 게 이정렬 떠나서. 그러니까 이정렬 일단 둘째치고 왜냐면은 싸울이 지금 주급이 제가 알기로는 15만? 15만 유로밖에 안 되는 거야. 15만 유로 언저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20만 유로가 안 돼요. 근데 적어도 아스날은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줄 수 있어. 그치, 최소 기본, 20만에 25만 원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다른 리그에 비해서 주급을 더 많이 주니까 네. 주급 부분에서도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거고. 네. 물론 시티가 뭐 30만 이상 때려박으면 모르겠지만. 잘해요. 그러겠지만 뭐 사울이 그러니까 솔직히 이정료 맞춰주는 걱정 안 해요. 근데 사울이 아스날과 통화했을 때 테타가 과연 그 테타의 설득력으로 그때 뭐 그런 얘기 했다며 테타가 한 시간이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했다며 그러니까 테타의 능력이 달려 있다 솔직히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네가 미래를 걸고 오는 거니까 그럼 우리 걸 돈으로 보상하겠다 정말 싸울 오면은 주급체에 깨야지 근데 싸울이 언제나 주급체에 깰 필요가 없어요 워낙 받는 주급이 적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상대팀 좀 갈만하면 좀 비벼줘야지요 근데 경쟁자가 시티라서 못해 네, 그래서 일단 횡곡회로 한번 시작부터 세게 돌려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이 한번 이제 나왔던 친구들 볼게요 이제 카마빙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좀 초대형 유망주보다는 당장에 좀 성적을 낼 수 있는 득점력감으로 좀 타깃을 옮기면서 약간 우선순위가 내려온 분위기고요 그릴리시 뭐 얘기해야지 뭐 어쩔 수 네. 없지 이거는 네, 그릴리시 한번 볼게요 뭐 요거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빌라가 부엔디아 그 이적 시장 오픈 전에 진짜 클럽 레코드 깨면서 거의 이제 옵션까지 키우치면 거의 5천만 파운드거든요 어마어마한 딜을 했어요 이브리그 MVP한테 그리고 또 뭐 추가 보강을 한다고 해서 얘기 나오는 중에 하나가 뭐 제임스 워드 프로 이 친구도 최소 이적료가 3, 4천만 될 거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거의 못해도 최소 8천만 1억 사이에요 최대 근데 빌라가 이렇게 돈을 지를 수 있는 이유가 물론 빌라도 이제 인수대가 온다 돈도 많아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능한 이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릴리시가 시티냐 아스날이냐 아니면 다른 팀이냐 사실 지금 제일 많이 링크가 나는 거는 시티 그 다음 아스날이잖아요 근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케인이 1번이고 그 다음이 이제 공격수 케인이 측정 안 할게요 그냥 포워드가 1번이고 그 다음이 이제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조금 봐야죠 만약에 케인을 영업하고 이제 윙어는 그러니까 미드필더는 그냥 마레드스톤이 그대로 간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아스날이 좀 비벼볼 만한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여전히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 가능성은 살아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산소호흡기는 붙이고 있어요. 네. 산소호흡기는 붙이는데 시티가 언제 이 산소호흡기를 뗄까 말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움직임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확실히. 그렇죠. 예전에는 레알이나 바르셀로나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따라가는 입장으로 뭐 주어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좀 시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저희의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 한때 아스날이 그래도 유럽의 이제 이적 시장을 주도하는 그룹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아스날이 그런 그룹에 끼려면은 최소 리그 1, 2위를 하거나 챔피언스 리그를 가야 돼요. 그러면 또 모를까 그 전까지는 아스날 이제 무조건 죽죽 눈치 게임
요것만 해야 됩니다. 뭐 이제 또 이제 시티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저희 링크 많이 나는 시티 선수 한번 또 살펴보죠. 우리 잉글랜드 넘버 10 스털링. 더 선에서 이제 익스클루시브로 먼저 특종이 나왔고 그다음에 익스프레스인가 데일리 메일에서 이제 따라서 나왔어요. 네. 그다음 익스프레스다 익스프레스. 네. 익스프레스 나왔는데 쫙 기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외대 그룹까지는 에두가 움직이는 라인이고 여기 스털링 정도는 이제 그 윗선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때 저희가 루머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테타랑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어떤 형식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확실히 아스날하고는 이렇게 링크가 좀 연결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게 어떻게 이것도 뭐 시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리고 스털링은 사실은 그래, 정말 우리에서 이적료가 합의가 됐어. 근데 이적료를 맞추는 것보다 얘 주급을 맞추는 게 더 힘들어요. 얘가 지금 시티에서 받는 주급이 거의 30만 파운드거든요. 얘를 오면은 무조건 클럽 레코드예요. 새로 써야 돼. 오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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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털링과 스털링의 에이전트가 봐줘서 그래 그러면은 중책이 끄기 힘드니까 주급은 시티에서 받는 만큼하고 보너스를 많이 줘를 오케이 한다. 그러면 모를까 오면은 최소 35만에 40만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오면은 중책이 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커요. 스털링은 아르테타한테 그렇게 배웠으면은 은혜가 풀어 와야지 개인적으로. 그 스털링이 아르테타랑 굉장히 친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치 결국에는 스털링이 커리어 하이 시절이 테타 수도코치 시절이니까. 네. 뛰는 폼이 좀 흉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가려서 애의 실력이 저평가되는 거죠. 아, 저 그건 있어요. 네. 얘 오프 더 볼은 진짜 죽여요. 네. 아 그리고 공 달고 찬스 만드는 거 보면은 웬만한 아스날 애들보다 나아. 아니 오프 더 볼이 좋다는 거는 스털링급은 돼야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스털링만큼은 해야. 아니 그러니까 온더볼도 얘가 제일 나아. 사카 뭐 이런 애들보다. 아, 스털링 오프 더 볼은 거의 최상이지.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스털링이 오게 되면은 오바메양이 좀 이제 재미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미 이제 톱에다 오바메양 세우고. 왼쪽에 스털링, 스털링, 오른쪽에 페페, 뭐 가운데 로우만 세워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네임 밸류도 안 떨리고 확실히 좀 이제 공격의 그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는 약간 다른 이유로도 스털링으로 왔는데 어쨌든 아스날이 기대하는 유망주들이 한 명 사카잖아요.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공격수로서의 사카는 사실 아직까지 많이 큰 기대 안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스털링처럼 확실히 롤모델만한 선수가 있다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스털링도 리버풀에 있을 때는 그리고 맨시티 초반에는 오프더블 개 거지였어요. 정말 멍청한 애 표본이었어요. 멍청 오프더블. 그나마 스털링 그때는 각광받았던 이유가 드리블은 그래도 좀 되는 편이었고 그치. 스피드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사카가 스피드가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에요. 확실히 가속도도 그렇고. 아니 사카가 그 항상 보면은 그 오른쪽 윙으로 나왔을 때 뒷공간 파고 들어가는 거는 기가 막혀. 근데 네. 이제 공 잡고 나서 기술이 안 좋으니까 맨날 그렇게 골을 못 넣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털링의 안 좋은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시선 모드 전 개인적으로 사카랑 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도 굉장히 롤모델 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잉글랜드 선수이니까 또 홈그론도 있고 스털링 뭐 굉장히 오면 좋겠네요. 뭐 스털링은 뭐 이 정도로 뭐 얘기하면 되겠죠. 이제 충분히. 네. 그리고 이제 시티에 또 다른 선수가 하나 더 있죠. 뭐 얘기 나오는 게. 아, 개인적으로 제일 안 끌려요. 안 끌린다고? 어.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 광고랑 지우고 하자. 하자. 이제 마레즈도 이제 마레즈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시티 뭐 리빌딩 일환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확실히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릴리시 얘기할 때 스털링이나 마레즈가 튕길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선수와 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든 아니면 이 선수들이 이동한 팀에서 그쪽에 기존에 있던 자원들이 아스날 연결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마레즈가 와도 잘하지 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마레즈를 타켓으로 보고 같진 않아요. 나이가 너무 있어가지고 그쵸. 이제는 마레즈가 월드 클래스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예. 그리고 마레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면은 산체스 넘버 2 산체스 넘버 2야. 그냥 막 계속 그거 막 긁히는 날에는 정말 그냥 리그에서 제일 최고야.
안 긁히는 날에는 산체스야 그냥. 그냥 막 저거 이제 또 턴오버 막 하다가 끝난다. 오늘 그 뭐냐 저희 트위치가 지금 뭐 서버가 터져가지고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유튜브도 같이 켰습니다. 기본적으로 트위치 라이브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트위치 서버가 계속 터져서 그냥 유튜브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나이 30이 넘어가는 선수는 정말 월클급이 아니면은 네. 뭐 영입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죠. 이제 소위한테 제일 예시겠죠. 가끔 아게로급은 돼야 아게로급은 돼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말을 이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제 좀 더 이제 빅네임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안드레 실바 저희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 첫 행복회로 방송할 네. 때 호르제 웬디스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네. 뭐 에이전트 빨로 한번 영입을 시도해볼 수 있다. 근데 넣어놨는데 이제 빼 솔직히 빼야 돼. 이제 어제 휘틀리 기사로 올라왔어요. 한 가지 재밌는 내용 기사가 발로건이 인대를 가지 않고 남아서 기회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오바메양 뭐 라카제트도 좀 재개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불러주는 데가 없어 지금 리크가 안 나. 그러니까 얘도 웬만하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발로건 남고 하면은 스트라이커를 굳이 뭐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예, 쓸까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드레 실바는 에이전트 통해서 링크는 날 것 같긴 한데 네.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스트라이커라는 그 포지션의 영입은 아마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리고 다음 시즌에 좀 그쵸. 우리가 이제 이번 시즌에 뭐 공미나 윙 3선에서 좀 만족할 만한 영입들을 채워 놓으면은 뎁스가 제일 이제 네, 약해지는 부분이 네. 포워드죠. 포워드는 사실 지금은 뎁스가 그렇게 막 많다고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적다고 볼 수 없거든요. 딱 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포워드 영입 부분도 얘기를 해드릴 때 이제 라카가 재계약을 안 하거나 오바메양이 어디로 갑자기 팔려나가거나 이래야지 좀 선수를 영입할 것 같지 그게 아니고서는 네, 그래도 거짓말같이 했는데 네, 오바메양은 뭐 약간 그 첼시랑 이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첼시 쪽에 약간 블로그 같은 사람이 희망으로 적은 거였고 아, 근데 기사가. 그것도 끝난 게 로마니 홀란드 산대잖아. 그렇지. 로마니 홀란드 산대잖아. 끝났다 그냥. 라카도 이제 뭐 별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재계약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죠? 구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장기 계약 무리더라도 그럼 1년 계약이라 연장하자까지 얘기는 나고 제안했다고까지 얘기는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휘틀리 기사로 이제 에도가 라카제트한테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안을 넣었다. 그래서 라카제트가 그걸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아마 이제 포워드 쪽에서는 오바카면은 뒤에 발로건 서브 정도면은 한 시즌을 충분히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 실바는 이번 시즌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포워드 라인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아직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소속으로 돼 있지만 곧 이제 다시 레알로 가겠죠. 네, 레알에서도 아마 일단 개인적으로는 써볼 것 같아요. 감독이 안젤로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벤제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전히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벤제마 대체도 슬슬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루머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외대 고르나 요비치 예. 아 오디오 들어온다. 그러니까 외대 고르나 요비치한테 제안을 넣는 팀이 있으면 역제안으로 예. 둘이 세트로 예. 1억에 사가라 예. 뭐 이런 제안 루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도 외대 고르를 노리고 있는 팀이니까 포워드도 어떻게 사게 되면은 둘이 뭐 세트로 한번 엮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비치를 넣어봤는데 예. 지금 채팅방에서 합방님이 왔을 때 그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조금 실력보다 더 오히려 약간 태도, 얘도 기행도 애티튜드 문제로 조금 약간 말이 많았죠. 오히려 되게 안드레 실바랑 비교되는 그런 케이스였죠. 어떻게 좀 행복들 하신가요? 그래도 그래도 나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제 기사들이 또 뜨네. 시작할 때 하지 말라 했지. 실감이 안 나신데. 너무 동떨어진다 봐 세이하고. 나 같아도 싸울이 온다 그러면 어? 제가 왜 와? 아니 근데 여러분 아스날이 항상 그 얘기할 때 누구 막 외질이나 이런 빅네임 들어올 때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름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얘 영입 가능성 있다 떠요 갑자기 기사가. 아니 근데 그때는 뱅거가 있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일단 그게 딱 뜨고 제가 왜 와? 근데 그 팬들이 다 그래.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제가 아스날을 왜 와? 이래. 왜 오죠? 근데 갑자기 좀 이따 기사가 또 48시간 이내 결정 급물살. 뭐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오면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은 갑자기 협상 완료 오피셜 곧뜸 이렇게 해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이름 말씀드린 것들이 보면은 다 제가 아스날에 왜 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 그쵸 그쵸. 저 정도는 돼야지 이제 빅네임이랄 수 있는 거지. 아쉬워. 어디 부엔디아 이런 애들한테. 그러니까 부엔디아 같은 애들 뭐 비수마 이런 애들 뭐 아쉽다고 그렇게 징징거릴 게 아니라 저런 애들을 보고서 이제 아 링크가 났는데 아쉽게 되었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행복해로를 돌릴 수 있게 어쨌든 뇌피셜로 오늘 방송 중입니다. 99.99% 뇌피셜 방송.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선수 한번 또 살펴보죠. 비수마 한번 얘기하자. 네 비수마 먼저 얘기하자. 비수마 바로 비수마. 네. 얘는 진짜 이러고 아스날에 안 사가 먹더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네 뭐 비수마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스날의 탑 타깃이 아니다. 비수마의 탑 타깃이 아니다. 잠깐만 포텐트 봐봐. 75% 상향. 이부 비수마. 근데 자아하고는 다른 게 자아는 요구 금액이 되게 쎘고 그쵸. 현금 일시불 6천만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7천만. 그러니까 이제 안 사면 못 산 거고. 네, 그리고 자아 같은 경우 또 하나가 더 다른 게 그 아스날에만 원주가 아니라 아스날에 그냥 에메리가 에메리가 원주.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고 비수마는 뭐 지금 2,500만 유로인데 아마 3천만 파운드 정도면은 협상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 금액은 뭐 그쵸. 그 정도 언저리에서 설정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비수마가 지금 팀에 있으면 좋긴 한데 저는 얘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피지컬을 믿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이지. 네. 굳이 뭐 막 되게 얘가 뭐 축구 진행이 좋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 근데 네. 어쨌든 테타가 3선을 되게 잘 이렇게 조율을 해주니까 가르치고 그러니까 와 보면은 뭐 좋게 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선수. 여기서 좀 약간 논란의 발언을 하자면은 파티냐 비스마냐? 전 비스마예요. 아 그거는 나도 동의해. 왜냐 현재 능력으로는 파티가 우위일 수도 있어. 근데 적어도 미래까지 봤을 때는 발전의 가능성 비스마가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뭐 비스마가 지금 오면은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네베스 가능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네베스가 왔다. 파티가 있다, 엘레니가 있다. 한 명 자리에 비수마를 넣을 것인가, 조금 더 빅네임이 있는 친구를 넣을 것인가. 아니 됐고 파티를 살리기 위해서 사우를 사야 돼. 파티를 살리기 위해서 사우를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수마가 우선순위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아 확실히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탑 타겟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영입을 시도하고 거기가 어그라지면은 비수마를 데려오는 거지. 비수마를 무조건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는 뭐 박아놓고 시작했다가 돈만 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아 그냥 파티를 팔면 안 되나요? 현명한 답변이시다. 아 고구마님 답변 너무 현명하시다. 사실 팀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채팅방에 이제 태원님은 비수마에 더 투박하다 별로다. 김민기님은 아니다. 나라고 말씀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분 다 말씀 다 맞아요. 그러니까 브라이튼의 수준의 팀에서 보면은. 그나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편이에요. 아마 브라이튼은 맥칼리스터 다음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선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아스날, 소위 말해서 중상위권, 유럽 대항전 노리는 팀들에서 수준을 생각을 하면 여전히 투박한 건 사실이야. 이 투박하다면 단순히 볼터치가 막 길다 이런 걸 떠나서 그 공을 가져가는 움직임이나 그 이렇게 끊어내는 거, 특히 공격 전개나 이런 데 있어서 많이 투박한 건 사실이에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패턴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뚝뚝뚝뚝뚝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는 축구하는 스타일이 본인의 몸이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쳐놔도 공을 본인이 패스를 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피지컬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피지컬만 믿고 축구를 하는 거야. 네. 생각을 안 해. 그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플레이를 해. 근데 그게 어쨌든 연결이 되니까 되게 좋은 느낌이지. 네.
실제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팀에서 전술을 요구했을 때 그거를 소화하면서 뛰면은 과연 그 피지컬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뛸 수 있을까는 좀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비스무가 이게 투박함이 굉장히 나아진 거예요. 비스무가 진짜 투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브라이튼의 이적 첫 시즌 이때는 진짜 전형적인 아프리카 미드필더였어요. 피지컬로만 밀어붙이는. 근데 그때는 피지컬도 인물이 좀 빡세냐 하면 힘들어하고 네. 그랬었는데 한 시즌 구르고 나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진짜 많이 좋아졌고 특히 그런 시야나 이제 상황 판단 그다음에 볼 전개하는 방향성 잡는 거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확실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이런 개선적인 부분 때문에 피지컬은 워낙 좀 쫄깃하다는 걸 조금 많이 버틸 수 있고 균형감이 있다 보니까 유연하고 그래서 파티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팬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뭐 뎁스가 낮거나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빨리 영입이라도 받고 시작해라 이런 게 말씀이 많으신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니 저런 3천만 정도 그냥 리그 로테이션 자원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빅네임 노려보고 나서 그리고 지금 쟤는 막 아스날 오고 싶어서 난리잖아. 협상 우위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야. 그럼 쟤는 그냥 킵해놓고 그리고 빅네임 먼저 찔러보고 거기 어그러지면 그때 이쪽으로 와서 그냥 돈 다 내주고 사오면 되는 거지. 굳이 지금 급해가지고 우리가 얘한테 뭐 맞춰줬어. 빨리 데려온다고. 3천만, 3,500만. 근데 갑자기 나중에 빅네임이 우리 팀으로 온대. 근데 그 돈 없어가지고 우리가 못 사와. 그럼 그게 되게 웃긴 상황이거든. 왜냐면은 저도 비슷한 생각이 비스마 같은 경우에는 그 업그레이드는 아니에요. 뎁스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말은 좀 그렇고 뎁스의 이제 깊이를 늘리는 이런 차원의 영입인 거지. 물론 미래가 잘 되면 업그레이드겠지만 그런 영입인데 지금 당장 아스날이 필요한 거는 이번 시즌 이렇게 실망스러운 성적을 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스쿼드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선수 확실히 업그레이드 선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아스날에 오고 싶어하는 친구는 좀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티보다는 뭐 낫다고 봤죠. 마지막 경기에서 확실히 입중기하면서 면접을 봤을 때 파티보다 위였죠. 네. 잘했어. 그리고 비스마가 오게 되면은 한 가지 좋은 게 제 뭐냐 페페의 이적료 좀 깔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고 비스마 데려오면은 얘는 이미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페페랑 이미 골 세레모니까 맞춰졌을 놈 맞춰놨을 놈이에요. 얘는 베르게는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베르게까지 간 거는 정말 그거는 이제 아스날의 이적 시장 플랜이 모두 망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베리웨이까지 가면은 그냥 아 이 팀의 미래는 없구나. 우리는 그냥 이제 정말 아 엿됐다 싶으면서 그냥 이제 유럽파도 힘들구나.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채팅만 이제 그 비아레알 그 오퍼 왔다는 기사 아마 오퍼 한다는 얘기가 뭐 며칠 전에 나왔었으니까요. 에메리가 그 베일린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거는 비아레알 됐건 어느 팀이 됐건 베일린을 사고 싶으면 2천만 파운드 내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까준 거예요. 원래는 작년만에 3,500만이었어요. 그리고 중앙 수비수 얘기를 그냥 묶어 살게요. 지금 저 이제 마리, 마갈량, 그다음에 이제 홀딩 있죠. 살리바고. 아니 그리고 이제 살리바가 이제 이번 시즌에 남아서 기회를 받는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살리바에 관한 뭐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은 다 다른 팀들이 살리바를 원한다는 거지 우리가 먼저 내보내겠다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는 살리바가의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때 이제 뭐 영입이 이루어지거나 임대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살리바 본인도 그 다가오는 시즌 이거 1, 2 시즌은 아스날에서 한 자리를 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 인터뷰도 나왔고 해서 이제 중앙 수비수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나는. 아니 그냥 다 됐어. 리세님이 지금 그랬어. 결정. 휘틀리가 안 보내야 돼요. 그럼 안 보내. 아니 나는 중앙 수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 수비 라인이 좀 불안해 보이는 건 맞긴 해. 근데 실질적으로 실점률을 까봤을 때 어쨌든 리그 최고 실점 3위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점에 관한 부분도 개인의 실책에 의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비진을 더 뜯어서 고쳐가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 그쵸. 그냥 살리바 채워놓고 그냥 뭐 마리, 아갈량, 홀딩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제 뭐 살리바 백업으로 이제 기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 체인버스가 간간히 뭐 땜빵으로 뛰긴 하니까 뭐 그래서 저는 중앙수비 쪽은 이거는 거의 뭐 움직일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이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을 좀 덜 쓰고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 이제 윌롱 얘기 좀 해주시는데 윌롱은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프리시즌 일단 뛰어보게 할 거예요. 프리시즌을 뛰어보면서 좋은 제안이 오던가 아니면은 그 3시즌 더 인대를 보내는 걸 제대로 풀로 인대를 보내는 거 요게 프리시즌 향방에 따라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윌록이 가격 올랐습니다. 윌록이 지금 아스날에 보이한 잉글리시가 제일 비싸요. 뭐 그 자리에서는 한 3천만 파운드는 줘야 내보내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동사님께서 벤화이트 얘기하시는데 벤화이트를 그 돈 주고 사는 게 차라리 코너코디를 사겠습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뭐 캠벨이 언급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 친구는 울브스에서 빨리 탈출해야 될 선수 중 한 명이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코너코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저기 SY 킹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때는 뭐 에두나 이런 애들이 있었던 거고 벤거 시절이었고 지금은 갈리기 와서 어쨌든 갈리기 좀 갈아엎고 시작을 하는 시장이니까 이번 시장은 좀 다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이전에 그 벤거가 있을 때는 벤거가 원하는 전주냐 이런 게 그 플랜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팬들 입장에서 민기적 거리인데 구단 쪽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좀 결정이 느렸던 거고 대신에 결정을 하면은 외지나 뭐 산체스처럼 확확 사와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단지 그 결정권까지 가기가 상당히 느렸던 거고 근데 벤거 이후에 지금 연세는 왜 느리냐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진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오가고 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이적 시장 주도를 할 수 있는 클럽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돌아간 다음에 선순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스날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답하고 느릴 수밖에 없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예, 루이스 알베르토 한번 볼게요. 어쨌든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세리에 줍줍으로 봐야 되나 이거를? 그렇죠. 예. 일단 라치오에서 어떻게 보면 커리어 최하위를 찍고 있죠. 제 하이를 찍고 있고 아스날도 원할 만해요. 창조적인 중앙 미드필더이고 공격형 미드필더 되고 삼선도 되고 패스, 뭐 득점력 뭐 하나 빠지지 않죠. 기술도 좋고 그리고 세리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그런 피지컬적인 문제 이런 것도 많이 극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리에서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라치오가 어쨌든 시모네 인자기가 인테리어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시모네 인자기 어떻게 페르소나라고 볼 수도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런 시모네 인자기 인테르로 갔기 때문에 물론 시모네 인자기 부를 수도 있어요. 부를 수 있는데 인테르는 아직 돈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스날도 충분히 노려봄직한 선수이자 미켈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유형의 선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 애초에 이제 부엔디아 나는 그 이제 맨날 나왔잖아요. 탑 타겟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빌라에서 33회에다가 그러니까 헤타페 내주는 세론도 내주고 거기에 세론도 해주잖아. 이제 빌라에서 딴데로 이적하면은 그 돈도 준다. 몇 프로? 10%라고 분위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알려지는 거는 합쳐서 최소 4,500만 파운드 최대 5,000만 파운드까지 얘기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 2부 리그 에이스가 4,000만 이상의 가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유로파 리그나 챔스 도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돈을 주고 얘를 데려올 만한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가 아닌 거지. 네. 차라리 그 돈이면은 아까 네베스도 뭐 4천만 얘기 나왔는데 차라리 네베스 3선이 더 빨리 급하니까 그쵸. 급한 자리에 더 쓰는 거지 돈을. 그리고 아스날은 딱 그거예요. 어차피 탁탁이 그래 일단 그럼 우리가 후보에 어느 정도 있는 선수 맞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가격 요 가격 찔러보고 아님 말고 그래서 첫 비드 3천만 정도 들어간 다음에 그냥 전혀 뭐 얘기 없는 거예요. 빌라가 뭐 하이잭을 하든 말든 알싱은 낯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애들 뭐 외대고로 오고 스털링 오고 그다음에 뭐 네베즈 오고 해도 벌써 2억이야. 이 정도랑 다 하면은 그리고 관련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이제 이적료 말고 뭐 계약금, 에이전트 피, 뭐 관련 수수료들 뭐 이런 거 다 나가면 2억이에요. 그냥만 해도 거기에 이제 뭐 우리 뭐 약점이 왼쪽 풀백, 뭐 오른쪽 풀백 빼고. 그 다음에 뭐 공미잔 이런데 또 로테이션 멤버 하나 더 사오면 3억 금방 채워요. 300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도이그도 저희가 뭐 오면은 이 친구가 유력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지만 딱 뜨거운 이유도 하나가 그거예요. 거기도 사실 지금 풀백도 사실은 오른쪽 말고는 급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그리고 선수 본인도 아스날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굳이 아스날에 먼저 막 급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 최정희님 안녕하시고요. 최정희 안녕하세요. 김동환님이 질문 주셨는데 월클급 센터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저는 센터백 전혀 보강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골 넣을 수 있는 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보다는 공격 쪽 자원에 좀 우선 힘을 쏟는 게 맞다고 봅니다. 폴란드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카보네고 네버 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굳이 급한데 맞는데. 저희가 근데 삼선이 제일 급하죠, 솔직히. 제일 급한 건 삼선이긴 하죠. 테타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적 시장의 기조가 이제는 좀 돈을 제대로 써가지고 적당한 우리가 생각하는 평가 금액의 선수를 데려오는 게 일단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젊은 친구들. 근데 너무 어린 유망주 말고 20대 초중반에 즉시 전력이 되고 좀 더 포텐이 터지면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사와서 나중에 이제 다시 대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너 왜 풋볼런더 외대가르 기사를 도착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좀 팀 이적 시장의 기조라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타가 원하는 전술을 해줄 수 있는 그쵸. 그런 유형의 선수가 우선이 돼야죠. 그래야지 이제 원하는 축구를 해보고 안 되면은 감독을 자르던가 뭐 하겠지 이제. 그런 것도 못 맞춰주고서 이제 테타한테 성적을 내라 하는 거는 좀 약간 아쉬울 수 있는 이야기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네투는 뭐 네투 막 잘한다라 하지만 네투는 그런 의미에서는 미켈 타입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 친구는 진짜 완전 공격 일변도지 같이 메이킹 해줄 수 있는 윙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네베스도 아까 슬레브님 평가했는데 자카랑 같은 유형으로 보기보다는 자카보다 좀 더 볼을 빨리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보시면은 어쨌든 팀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베스도 확실히 좀 찔러서 데려올 만하다. 그리고 자카는 이미 본인이 가겠다고 그 지랄 떨어나가지고 쓰레기야 걔는.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쓰레기 솔직히 씨발 그거 뭐 자기 로마 에이전트랑 아니 로마랑 자카랑 에이전트랑 얘기해가지고 2천만에서 합의 보자. 근데 그걸 왜 아스날 구단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정용. 아이 조카가 보고 있어서. 이정용 아껴준 만큼 자카한테 들어간다 뭐 그런 루머도 있으니까. 그쵸, 그 정도까지 얘기 나올 정도는. 그리고 아스날한테 로마가 비드하자마자 바로 개인 합의 떴다고 그런 기사 나왔으니까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그러니까, 쓰레기 선수를 씨발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되냐고. 뭐냐면은. 지금 이 스탠스가 브라이튼의 팬의 마음일 거예요. 그치. 비스마를 내야 하는. 우리가 지금 자카를 보면서 느끼는 이 더러운 기분이 그치. 비스마를 보고 있는 브라이튼 팬들의 느낌일 거예요. 그치. 그치. 심지어 비스마는 더해. 그 팀의 유니폼 들고 활개를 치고 있잖아. 그치. 아, 좀 진정하자. 아니, 저는 자카 진짜 주장하는 건 던질 때부터 빡쳐가지고 축구를 잘하고 그러니까 축구를 잘한다기보다는 팀이 테타가 원하는 전술을 소화해줬고 확실히 이제 좀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철광으로 뛰면서. 근데 이제 미리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정말 싫어요. 자카는 지금 유로 열리고 코로나 때문에 팬들이 많이 활기 안 치는 건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치. 그러고 다녔잖아요. 벌써 골수 군원들 스토킹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네, 그렇다. 아, 네, 진짜 간만에 빡쳤다 진짜. 근데 이 빡침이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똑같대. 우리가 예전에 세스카한테 느꼈던 그런 했지. 느낌 뭐 그런 것들이지 이제. 그래서 사실 나는 비스마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코넥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정말 비스마도 아스날도 개쓰레기거든. 그렇지. 차라리 빨리 사갔으면 좋겠는데. 사가지도 않아. 간만 보고 있고 터팩이 아니라고 맨날 나오고. 그 아까 풋볼런던의 그 휘틀리가 쓴 거 아니면 저희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여기 알람이 아직 안 와가지고. 사실 원래 풋볼런던 잘 안 봤는데 옛날만 해도 개소리가 많아가지고. 풋볼런던은 그 아까도 이제 언론편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뭐 기자 그다음에 뭐 블로그 취재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풋볼런던 달려 있다고 막 이게 되게 좋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쵸? 쓴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뭐 휘틀리나 카야 정도 돼야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좀 거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카야도 솔직히 말하면은 풋볼런던이 거의 그렇게 막 올라오니까 그치, 따라가는 거지. 이게 된 거지. 아니었으면 여전히
이제 가신다 티셔츠 그리면서 좀 이런 말도 그렇지만 아 휘틀리가 도이그를 뛰었다고? 휘틀리 뭐야? 도이그 뛰었다는데 휘틀리가? 또 예전 뛰었... 예전 기사 저번에는 도이그 안 가깝다고 허술했던 언제고? 아니 도이그가 이제 뭐 우선이 아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게 한글 번역되면서 그런 것도 좀 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이그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 저희가 뭐 말씀드린다에 바로 뭐 도이그가 뭐 탑타켓이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거였는데 정확히는 그때도 말씀 도이그를 무조건 영입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급한 거 다 끝나 우선순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왼쪽 풀백은 어떻게 보면 지금 포워드랑 같이 해서 최후 약간 뒤로 밀린 상태예요 우선순위가. 여차하면은 스털링 데려오고 외대고로 오면은 싹 다 왼쪽으로 돌려도 돼. 그렇죠. 지금 뭐 비트바이님 그 풋볼런던 기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도이그가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솔직히 도이그의 그 네임밸류나 나이를 봤을 때는 500만 파운드면은 솔직히 굉장히 센 건데 아스날은 굳이 나중에 왜냐면은 도이그보다 더 좋은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히틀리 도이그 얘기한 게 그거네. 그냥 각 포지션에 플랜이 다 있고 근데 그 플랜에 왼쪽 풀백으로 이제 도이그가 펌이 돼 있다. 그래서 하이버니아는 어느 정도 금액을 원하는데 스날은 제안을 안 했다. 아마 그때 얘기하고 똑같잖아. 그럼 도이그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비 특히 수비 쪽은 오른쪽 풀백을 제거는 그러니까 조금 과장 좀 못해요. 오른쪽 풀백도 영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체인버스 세데릭으로 가도 돼. 그럴까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수비진에 대해서는 아스날이 그렇게 심각하게 무조건 영입해야 돼. 이런 건 아니야. 아스날의 이번 이적 시장의 핵심은 무조건 공격형 미드필더 3선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거기에 빅네임을 받고 시작하는 게 목표지. 흔히 말하는 로테이션 자원을 받고 시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팀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받고 시작하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비수마나 이런 거는 이제 탑타깃이 아니다. 기사가 다 나오는 거고. 파비안 루이스 지금 니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파비안 루이스 그냥 세리에 쭉쭉 라인으로 보자. 네. 나폴리의 기둥 그렇죠. 응. 왼발 중앙 미드필더 오면은 테타가 정말 좋아하는 수 마르코 파비앙은 그 이 친구가 이제 베티스에 있을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 그 베티스에 있던 시절이 예, 그때죠. 미켈이 맨시티 있을 때. 그때부터 미켈을 알았던 선수로 알고 있고 아스날도 꽤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선수로 알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 선수 영입하려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세리에 팀은 솔직히 지금 거기는 굉장히 재정이 심해서 파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채팅방 이지원님께서 선수부터 판매가 먼저 진행돼야 영입이 진행될 거라는 느낌이네요라고 말씀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선수의 판매나 유무 상관없이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영입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와중에 이제 선수 판매를 그냥 진행하는 거지. 만약에 디테일하게 된 것들이 확실히 이제 뭐 돈을 지르면 된다. 그러면 영입이 오히려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가는 선수들 보면 사실은 아세마 내보내려고 하는 것보다 나간다고 하는 놈들이 빨리빨리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만약에 선수 판매가 우선이었다고 하면은 콜라시나치라든지 나이스라든지 벌써 어떻게든 팔려고 난리 쳤겠죠. 겨울 이적 시장 때죠. 근데 또 그런 움직임은 아닌 걸 보면은 조금 그런 뭐 영입이 먼저다, 방출이 먼저다 이런 거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 에도가 지금 자유계약 처리하고 선수 방출로 되게 바쁘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기사로. 왜냐면 에도는 그런 거라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팀에 좀 에도 갈리기 옴으로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 이적 시장에 좀 관여를 한다. 항상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막말로 갈릭은 영입만 신경 쓰고 에도는 판매만 신경 쓰면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죠. 베일이는 기분 탓인 것 같아 이제 다들.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궁금해. 에도 맨날 바쁘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새끼 뭐 하는지 모르겠어. 존나 바쁘긴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나쁜데 열심히 일하는 친구. 그렇지. 머리가 안 따라가니까 그렇게 사실 애들 보면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조금 그 아스날에서 원하는 능력치가 아스날은 예를 들면 뭐 해외 유학파 이런 건데 애드의 머리는 이제 국내에 그냥 대학 이런 느낌. 히틀리
그러니까 지금 유로 끝나고 영입할 것 같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정말로 지지부진해서 그렇던가 아니면은 그 전에 뭔가를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유로 이후에 한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월드컵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보통은 대회 이제 영입 그 영입이란다. 그 이제 멤버들 발표가 나잖아. 그러면 딱 끊겨요. 왜냐? 선수들부터가 이미 대회에 집중하려고 하지 이적에 웬만 집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완전 이제 직전에 그냥 확 던질대는 뭐 자카란 다른 선수들처럼 VND라든지 이러지 않은 이상.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로 이제 광탈한 팀에서 선수들 혹은 이제 유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 4강 이후부터 그때 이제 슬슬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야, 이번에 그러면은 케인하고 그릴시 빨리 되겠다. 잉글랜드 16강 떨어질 거니까. 아, 와 우리 이제 감독의 문제라니까. 아니 이번에 청소년 대표팀도 씨발 그 멤버 가지고 광탈하는 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진짜. 근데 되게 웃긴 게 언더 팀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팀 멤버 자기 응원하는 국가들의 멤버들이 다 좋은데 그 멤버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냐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 아니 미쳤어 진짜. 아 잉글랜드 진짜 그래요. 다들 그 얘기하고 있어 다들. 와 어떻게 그 멤버로 떨어질 수가 있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잉글랜드가 16강에서 빨리 탈락을 하고 이적 협상 시장에 원활한 윤활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슬프다. 자, 우리 언제 메이저 대회 4강 이상 가보냐. 이제 뭐 대충 다 했는데 정리하자. 네. 이건 뭐 많이 나와서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쿠팅유는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쿠팅유는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주황 페드로? 아까 누가 나왔는데 마포대 주황 페드로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걸 아마 올백 그 네베스 얘기 나올 때 나왔으니까. 일단 채팅방 질문 좀 나오는 거 보고 한번 가죠. 그러니까 쿠티뉴, 아우어, 브란트는 어쨌든 페키르 이런 애들은 계속 이름 나올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자리에 그쵸? 영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쿠티뉴 안 했나? 쿠티뉴 뭐 그냥 중간중간 짧게 짧게 한거 같은데. 아, 이렇게 PT로는 안 만들었지. 얘가 그냥 얘기는 했어요. 한 번 더 얘기하자. 이러다가 이제 유로 끝나고 진짜 쿠티뉴 아스날행 갑자기 막 진지한 논의 이럴 수도 있어요. 쿠티뉴도 여전히 쿠티뉴 같은 경우는 아스날 레이더 있어요. 왜냐, 나는 아무리 바르셀로나에서 그렇게 망쳤다고 해도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획을 긋고 갔기 때문에 여전히 나이가 긁어볼 만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싸잖아. 쿠티뉴 뭐 얘기 나온 가게 해봤자 5천만, 6천만 사이니까. 언급되지 않은 수가 뜬금없이 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휘틀리 기사에서 나왔죠. 아스날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지난 1월 달에 매튜 라이언을 영입한 것처럼 조용히 진행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히 이적 시장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팀이.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외대고르까지가 정말 에두가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영입이고 그 위에 이제 스털링이 바로 나왔다 들어간 것도 그렇고 스털링을 제외한 다른 좀 빅네임들 급은 이제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제 99.99% 뇌피셜 방송이고요. 예. 아니, 빅네임이 오히려 소리 소문 없이 데리고 오죠 항상. 네. 빅네임들이 올 때에는 빅네임을 요란하게 데리고 오는 팀은 일단 런던, 일단 잉글랜드에서는 맨유 아니면은 첼시예요. 시티. 특히 첼시. 여기는 진짜로 대단해. 자카 이적은 어쨌든 본인이 계속 유로 전에 끝내고 싶어 했으니까 이탈리아도 어느 정도 아스날은 무조건 어쨌든 2천만 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주는 거 로마가 오케이 하면은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자카는 이번 주 내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카가 그지 같은 거는 아스날에다가 구단에다가 유로 끝나기 전에 그냥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이게 좀 짠나죠. 가든 말든 빨리 가라 그래. 그래야지 그 이적료 받아가지고 못해서 사오든 사오는데 못해든 하겠지. 아 그리고 모든 이건 내가 볼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거짓말로 믿고 싶어가지고 그 아스날 램지 아 유벤투스에서 램지 얘기를 좀 하면은 램지가 영국으로 복귀 싶어 해요. 복귀 싶어 복귀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영국 팀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어쨌든 램지 같은 경우는 고맙죠. 1순위가 일단 아스날이어서 아스날에 먼저 이제 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나오는 건데 정말
MZ한테 미안하겠지만 아스날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리턴에. 기본적으로 생각해 저희가 이제 30살 이상은 아구에로급 되는 선수만 영입을 시도한다. 그 다음에 이제 20대 초중반에 즉시 전력감의 선수를 영입해서 이제 팀 성적도 노리고 향후에 리셀로 생각을 한다. 네, 미켈 박원님한테 미켈이 인터뷰에서 기대한 이유가 있죠. 왜냐 어떻게 보면 진짜 본인이 원하는데 해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첫 시즌이라고 네. 봐야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세리에 상위 팀 중에서 재정이 안 좋은 팀 유벤 아닌가? 세리에는 다 재정이 안 좋죠. 재정이 좋은 팀이 없다고 없는 팀을 찾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근데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온 거 혹시 지금 유벤하고 저기 인테르니까. 네. 아스날의 찬 영입? 저는 삼선 아니면 일단 미드필더예요. 어느 뭐 삼선 공이 구분 안 한다고 치면은 미드필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스날이 굉장히 많은 선수를 영입할 것 같잖아요. 많아야 두 명에서 세 명. 진짜 진짜 많으면 세 명. 나는 그래도 한 다섯 명 낼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 많이 영입할 것 같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진짜 막 직전력감 제외하고 로테이션이나 이런 거 포함한 최대 다섯 명까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핵심 이적은 두 명. 진짜 많아야 두 명 세 명에서 끝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그러니까 주전 자리에 박힐 만한 친구들. 네. 나는 한 세 명. 엠버거 걸어서 준비한 타켓? 아까 짐작하는 거 우리가 다 털었잖아. 어 사울 사울. 아니 사울이랑 루이스 알베르토랑 뭐 마레즈 스털링 그다음에 또 누구 얘기했냐? 뭐 유비치 안드레 실바 뭐 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스털링? 아니 지금 막 얘기하는데 시디가 갑자기 시디가 라임 스털링 받아가지고 네. 라임 스털링은 잉글랜드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거 신네림인가 오나? 풀백에 핫한 매물 있죠? 하키미.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핫한 매물이 있어요. 하키미라고. 그리고 캄포스는 기본적으로 레알이 좀 유리하다고 보는데 아스날도 아직은 비벼볼 만한 여지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우 재계약은 저번에 이제 슬레브님이 얘기했죠. 아마도 홈킷 새로 발표할 때 맞춰가지고 네. 뭐 영상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빌라 얘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동거는 안 해요. 그리고 골키퍼 쪽은 아 오나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네 오늘. 오나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발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갈릴 거고 만약에 오나나가 징계를 받으면은 아스날은 제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아스날은 오나나를 이제 프리로 영입할 것 같아요. 그냥 징계 끝나고. 네. 아예 끝나고. 아니 거기 지분은 정리를 해야죠. 그래야죠. 어쨌든 돈을 더 받죠. MLS 로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니케는 MLS 로얄은 맞는데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거기는 사실 지금 데스트도 있고 로얄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로얄을 쿠만이 감독이 이상 쓸 것 같진 않아요. 팔아서 차라리 도움이 제대로 못되지. 결국엔 데스트도 링크가 나왔고 로얄도 링크가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또 뭐 저거 하죠. 박원이 좀 오나나가 발밑이 그렇게 좋은 편인 게 네, 발밑은 좋아요 확실히. 근데 그리고 살리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 이야기 나오는 게 다른 팀 언론 쪽에서 살리바의 임대를 원한다는 기사가 나오지 아스날의 포지션은 얘 임대 안 보내고 이번 시즌 쓴다.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아프리칸 권리를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내로는 갈만한데 그냥 기사로 나온 거 말씀드리면은 그냥 뭐 제안은 있었다고 뭐 기사가 네. 나왔어요. 뭐 여러 팀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이번 시즌에도 코벨 영입 없이 갔으면은 다음 시즌쯤에 아마 내로노 도르트문트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코벨을 영입했기 때문에 아마 도르트문트 힘들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여러 팀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기사가 나와가지고 솔직히 그 정도 성적 실력이면은 어디든 가. 그쵸. 걱정 안 해도 돼. 비티바이에 자꾸 에드와르 맨디 얘기했는데 그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얘는 진짜 반사신경 원툴. 반사신경 원툴. 아니 그럼 둘이 따로 나중에 방송하실 때 해결하시고요. 뭐 에밀리아노가 잘해주니 지금 제이티님께서 에밀리아노 아쉬운 거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본인이 주전하고 싶다고 내보내는 거의 이적 요청한 거랑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치. 근데 진짜로 팀에서 오래 뛰고 팀 생각하니까 그냥 좋게 좋게 간 거지. 그렇죠. 아스날도 팀에 어쨌든 오래 남아줬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돈도 어쨌든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서로에게 좋은 모습인 거죠. 네.
지금 박사님께 돈나룸마. 아 맞다. 아 우리 그 돈나룸마를 빼먹었네. 돈나룸마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기사는 나왔죠. 아. 근데 이제 약간 어디냐? 저희 그때 얘기했잖아요. 유베는 안 간다고. 돈 없다고 쟤네. 지금 돈 쓸 수 있는 거 PSG, 뭐 시티, 스날. 그다음에 뭐 첼시 이 정도였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PSG랑 링크가 났고 그 옆에 꼽사리로 아스날도 노린다. 그러니까 기사 뉘앙스가 야 아스날도 보고 진지하게 얘기해라. PSG가 유력한데 아스날도 눈치는 보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뉘앙스야. 참 슬프게도. 네. 결국에는 PSG로 거의 확정 같아요. 지금 전 얘기 나오는 게 돈 줄 데가 없어. 없어요. 왜냐면은 그 돈을 그 연봉을 그 주급을 감당할 팀들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꼴리가 짝짱이에요. 리버풀, 알리송 있죠. 시티, 뭐 에데르송 있죠. 첼시는 뭐 케파에 케파가 정대면 모를 것 같아. 케파에 맨디 있죠. 맨유는 대화 여전히 건재하죠. 그 핸더슨도 많이 비벼보잖아요. 네. 기사로 막 나오던데 다음 시즌 주전을 누가 내야 되냐. 나 그거 보고서 야 대야 많이 죽었구나 싶더라고. 죽었어요. 좀 많이 죽었어요. 대야. 레알도 뭐 여전히 크루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근데 솔직히 도나루마 데리고 있으면 좋죠. 솔직히 도나루마 주급이 꼴리니까 미친 거지.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23만, 25만 사이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걸 생제르맹이 내준다고 하니까. 하긴 케일러 나바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나바스가 문제점을 좀 많이 드러냈어. 경기 챔스를 하면서. 네. 아쉬운 점들이 많이 드러나가지고. 그 팀에서 어쨌든 뭐 지금 네이마르랑 뭐 만족시키려면은 뭐 좋은 선수들 영입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돈나룸마는 거기에 적합한 친구라고 봅니다. 박세훈님 트리피어 사장님과 예린이가 마드리드 가는 건데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한 게 트리피어는 그래도 좀 우스갯소리로 특검이라고 할 정도로 킥은 좋았어. 얘는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베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살릴 거라고 한다 치면은 이 친구가 결국은 아예 조금 더 그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키우던가 아니면 패스를 키우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봐요. 스털링은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서 그나마 제일 노려볼 만한 탑 타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저희가 오늘 얘기했어도 다 그냥 행복회로예요. 네피셜 스털링뿐만 아니라 다 행복회로예요. 네피셜 99.99%가 행복회로입니다. 이제 가자. 네. 퇴근하자. 가자. 퇴근하자. 일단 아르테타가 원하는 선수들 한번 뭐 차근차근 모아보고 확실히 뭐 확실한 거는 그냥 30살 이상 선수는 아구에로급 정도만 영입한다. 그 다음에 20세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네. 즉시 전력감이 되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잘 써먹고 이 선수가 터지면은 비싸게 팔 생각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가 뭐였지? 맨날 하나를 까. 아 그리고 우선순위가 이제 공격 자원 쪽에서 수비 자원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르테타가 본인이 원하는 전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타겟으로 영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자원에서 수비 자원으로 그 이동했다가 아니고 공격 쪽 자원, 그러니까 미드필더나 이쪽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후 마지막으로 수비 쪽, 풀백들 이쪽으로 좀 노려볼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나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굴전님이 아우아르 반더비크 해가지고 아우아르면 모르겠는데 반더비크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고평가받고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반더비크, 차라리 아우아르가 낫죠. 반더비크는 맨유가 사기당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갑자기 그냥 뭐 급해가지고 미드 데려온 건데 당한 거야. 당한 거지. 비싸게도 못 팔고. 네. 오늘 방송 뭐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이적시장 8시부터 오픈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 진짜 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싸울 그런 일 없겠지만 링크도 안 갈 거 아직. 아니까 그러니까 이유 아스날이 파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싸울 파티 잘했으니까 뭐 그렇게 잘할 수도 있지.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이제 아침 8시부터 이적시장이 시작되니까 한번 뭐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예정은 이번 주 일요일 날 하게 되면은 하는데 아마 그게 안 되면은 다음 주 주말에 이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유튜브랑 트위치 많이 구독과 좋아요랑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모두 고생하셨고요. 모두 행복해로 잘 돌리시면서 좀 이렇게 즐겁게 이적 시장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뱅고의 기운을 좀 받아야겠어. 반대로.